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이 해안포 도발을 했습니다. 자, 북한은 그동안 9.19 남북군사 합의 이후에 모두 16차례 도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은 남한에 대해서 계속 적대적인 발언을 이른바 말폭탄을 해오다가 오늘 전면적으로 도발을 한 것인데 한 200여 발을 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쪽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이들보다 두 배가 많은 4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자, 이 NLL 북쪽에 주로 쐈기 때문에 우리의 직접적으로 피해는 없지만 이게 이제 그동안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서로 이게 도발하지 않게 했지만 북한은 그대로 그 전에 많은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도 모두 16번의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엄징 사격을 한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 자, 8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도 이 관련된 이 응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자 이 북한이 최근에 이 9.19 남북 군사 합의 따른 여러 가지 이 파기한다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우리가 이제 북한에 군사 정찰 위성을 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공중 경계를 하겠다, 공중 비행 금지 거의 없애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북한이 전면적으로 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걸 보고 북한은 점점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자, 이 점에서 북한이 남한에 도발한 이유가 뭘까? 뭘 노리고 했을까? 자, 이 뭐 올해는 선거가 있고 이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의 이 선거 상황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자,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더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은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그동안 이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또 북한이 아주 강력한 이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거기다가 한미 그리고 한미일 또 한일 이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의 방위 태세는 확보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재명입니다. 그동안 북한도 이 이재명을 도와주려고 말폭탄을 많이 쓴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고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또 이재명의 이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마침내 감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자 이재명의 이 말하자면 피습 사건을 통해서 자 이재명이 아주 유리한 국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역풍이 거세게 불면서 이재명이 그야말로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이 부산대학병원에서 서울대학병원까지 이 헬기를 타고 왔다. 자, 이 황제 헬기다. 황제 수송이다. 갑질이다. 자, 그러니까 지역 의료를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헬기를 타고 오면 나도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을 갈 수 있나? 자, 서울대병원에 가면 바로 중환자실이 있고 수술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자, 이재명이 뭔데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인데 그런데 이재명이 그렇게 응급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맨 처음에 경찰이 발표했던 거 보면은 경상이고 자, 1.5cm 그러니까 피도 많이 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에도 이걸 뭐 수술 하나 마나 이렇게 결정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이게 외경 정맥에 뭔가 이 손상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수술을 해도 부산대병원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 서울로 가겠다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점 도시에 말하자면은 외상센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인력과 장비와 투입해가지고 막 국가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집이 가까운 서울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센 역풍이 각 의사회마다 불고 있습니다. 서울 의사회, 부산 의사회, 자, 그리고 광주 의사회, 거기다 오늘 경남 의사회까지. 자, 의료인들, 특히 부산 시민들은 버글버글 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산 시민들은, 자, 그러니까 여기에 수준이 낮은, 좀 덜 떨어진 그런 진료를 받으란 말인가. 이렇게 이제 정청래 말을 들어보면 그런 식입니다. 저 더 나은 곳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지금 부산대학교 병원이라는 게 국가에서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4년 동안 A등급 외상센터인데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 지역을 서열화시키고 갈라치기 하고 있고 이런 비판이 쏟아지면서 각 의사들마다 그리고 이 학생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코너에 몰렸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구해 주려고 지금 김정은이 포사기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잘 아시다시피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자 북한의 김정은에게 돈을 $800만 갖다 바치고 그래서 본인이 거기 가서 자 이 포함도 잡고 그렇게 나중에 대선에 당선하는데 아주 유력한 재료로 쓰려고 했다 하는 의혹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자, 그런데 이 이재명이가 갈수록 지금 위험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자, 이 비섭사건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재명은 재판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효과를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역풍을 보면 그 세계 반대에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느끼고 있는 민감한 부분이 차별입니다. 차별. 그 이재명은 서울대병원에, 이재명은 헬기로, 이재명은 바로 황제진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게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의사들부터 지금 난립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나서가지고 이게 국면 전환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재명을 구해주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 못지않게 이재명도 그동안 뭐 이 비겁한 평화가 났다. 그 말하자면은 뭐 평화가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보다는 평화가 훨씬 나는데 그게 뭐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게 뭐 이렇게 저급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오늘 북한에서 장사포를 쏘므로 해서 자, 평화냐 전쟁이냐 자, 평화 가치 이래도 평화가 중요하지 않냐? 요런 걸 좀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앞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딱히 북한에서 도발을 할 만한, 남한에서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군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사태가 벌어지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까 포를 쏘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그렇게 해서 국면 전환, 관심 전환 이렇게 해서 이재명을 구해주려고 한 거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구하기가 자, 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고, 자, 이렇게 뭐 정언을 하는 정인을 입을 막고, 진술을 바꾸고, 변호사를 바꾸고, 온갖 걸 재판 지연하고, 자, 이래도 서서히 이재명의 구속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아, 그래서 뭔가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재명이 뭔가, 위험했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자, 재판 지연은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재명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지금 지방 공공병원 뭐 이런 걸 전부 다 구축한다고 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거짓말이었더라.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그걸 밀어붙였는데 정작 이재명 본인은 그걸 무시하고 나는 서울에 가서 치료받을래?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 전부 다가 나서가지고 난 지방에서 치료 안 받을래? 서울 갈래? 자 이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이 지방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들고 일어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재명은 몹시 지금 이재명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당황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익표는 일부 의사들 또는 서은숙이라고 하는 사람, 자 대구의원은 자 여기에 정치적 의료인들 뭐 이렇게 프레임 붙여가지고 반발하고 있다. 이게 사람을 말하자면 지금 총각이 다투고 있는데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이 있는 곳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재명 구하기, 이재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피섭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해자라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 당원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재명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아주 위험에 빠질 것 같다 하니까 이 김정은이 나서가지고 도와주려고 한 거다니까. 자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실 이 과거 때부터 이 민주당 좌파 여기가 선거 때만 되면 북한 쪽에서 뭔가 도와주려고 도발도 하고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런 도발이 더 강도가 세지지 않을까. 이런 도발뿐만 아니라, 무력 도발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해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도발이 우려된다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면 초과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뭐, 이재명대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이 또다시 분당, 탈당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시화될수록 점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포를 쏘고, 뭐, 도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이재명이 아닌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한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한치 오차 없이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 있는 한 북한이 아무리 떠들어도 자, 대한민국은 50개 미국 주 플러스 하나의 주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미국에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또 한미일 동맹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삼각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윤석열 정부가 구축하는 안보 상황이 아주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발 한국을 그 말하자면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정권교체. 말하자면 좌파 정권에 들어서거나 아니면 좌파 정권에 들어서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힘을 빼놓는 것은 바로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압승을 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지금 북한도 공작을 대거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지금 이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 있었듯이 한국에 많은 간첩이 들어와 있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이미 국회에도 언론에도 뭐 곳곳에서 자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재명 그 배후 세력들은 나아가서 북한도 연계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번 도발을 통해서 그게 한 번 더 증명된 것이 아닐까. 자 이런 도발은 앞으로 자주 총선 기간까지 계속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